할 수 없지. 너 주제? 어. 내 일상 일하는 거랑 뭐 대충 뭐 파는지 하고 인사하고 그냥 처먹는 거 찍고. 니 모습은 아니다. 에카니야. 카와. 밥 먹기 혼자 외로워서 부른 건데. 아 그래? 원래 跟大纯一起吃饭来的，开了两个小时车。这大纯上班的地方，他自己忙着，都没有人。现在我是，现在我就在这儿了。去哪里了？啊，泡妞。머리감을시간도없어서못왔을거아니에요开网店的大纯是。네저는한국에서만팔아갖고요네요즘뭐이런것도팔아요마스크여기스트랩같은거어우와우와우와나몇개줘나갈때갖고가뭐이런것도하고요아이러면은뭐여러분들한테판매하는거같잖아이거뭐한국에파니까여러분들사고싶어도 이렇게하는거야이거야좀맛있지생각하는거잘어울리네大家好我是小黑잘어울리네니야라아그리고좀이따막사무실이렇게한번쑥들러서보여줄게요근데아무튼하루일과가저는그래요와서일하고혼자다해요고객응대하고나하루에4시간잖아근데돈은쥐꼬리만큼하고 이거사장님이한번봐야되는데이영상들어서못하겠어요진짜돈은요만큼주고일은막이만큼하고올려달라고해그럼여기서 올려주세요좀일하다가도우울할때뭐본줄알아우리영상봐그냥오늘은제가어떻게살고그냥그렇게하고또중국음식먹고싶어도주변에같이먹을친구가없어요라고쇼케이블렀죠안되겠어스트레스너무받아갖고샹차이겁나존내나갖고 요즘제가돈이없어갖고옷을잘못사는데그뭐위챗도그렇고삐짠에서도그렇고뭐옷이제그런리뷰나코디하는거좀찍어달라고하셔갖고근데옷을안산지내가거의1년됐더라거의많이아꼈구나먹는것도아끼고라면만먹는다네있는원래입던옷지금유행이좀지나긴했지만제가좋아하는스타일로다한번찍어볼게요집에서쇼케이드코디한번해주고 그래서오늘뭐먹는데오늘어너만나서이제구독자분들과 뭐라는거야아와기름봐아그리고여러분제가여러분들한테부탁할게하나생겼어요그것때문에영상찍는것같은느낌이없잖아있는데 맞아요좀있어요네제가인스타주고도안했잖아요뭐쇼케이가인스타해라해라했는데주고도안하다가일때문에어쩔수없이요즘또인스타들다한다그러더라고중국사람들도다하는데뭐그래서여러분들이제가이제인스타를열면와서팔로우좀해주면팔로우수가좀많으면좀홍보가많이되잖아여러분들이좀와서따춤파워 진짜감동먹고막그럴것같아요그래서더열심히영상찍을게요아중국식너무먹고싶었어너무마라탕있고마라샹궈샤롱샤양꼬치샤롱바오있고냉면구이먹고싶은데냉면구이는뭐야가을렁이야채마라탕이거일단시킬까아벌써심이고인다내사무실소개좀시켜줄게요궁금할지모르겠는데사람들도따전자오초해라이러겠네아진짜여기제자리저따전의位置다뭐여기도제자리인데응저也是大纯的사장자리인데여기지금저是老板的大纯很好几天没见过老板了是吧어이거다중국이다중국에서온거화장刷嘛응이런것도像那耳机盖什么的耳机塞子이런거나도중국에서이렇게했어중국에서똑같이판매하는데뭐고객응대하고뭐근데거기서이제양이더많을뿐이지너는화장품이라는딱하나만하고맞아맞아나는뭐여러가지다하니까大部分全是中国的이렇게해서줘나오면은뭘난네가챙겨내려올때네가선물로줘이거진짜좀잘됐으면좋겠거든오늘열었어인스타그래서거기제사진도올릴테니까그러면네와서팔로우많이해주세요여러분어뭔데거기계정이름인스타거기다올릴게오케이좀약간보여주고싶은것도있어사장한테약간나이런사람이야이렇게뭐사무실에없으면안돼여러분들파이터네这样的话会对这个大纯的工作有很大的帮助고수많이넣었나
우와. 서비스? 와, 뭐야 이거. 역시 내가 여기 자주 시켜 먹어. 야, 꼬치 되게 소소하다. 香这么好. 양꼬치 거지처럼 한번 먹어볼게. 따자, 출발하며요. 매요. 고치라. 먹어라. 야, 이 집 잘해. 혼자 먹는 거야? 시키면은? 진짜 진짜 라면 먹고 아끼다가 너무 먹고 싶잖아. 혼자 다 먹었다니까? 야, 이거 막 공사판에서 먹는 거 같아. 신개념 먹방. 이야, 기가 막힌다. 양호차 한번 먹어봐야겠네. 트라이. 아, 맞지. 중국식으로 이렇게 먹어. 이렇게 먹더만, 그 젓가락. 꼭 다시 가서 이거 한 그때 100개 먹었나? 그 다시 도전하고 싶어요. 요즘 그 영상 맨날 봐. 향채를 다 넣었네, 진짜. 넣을 수 있는 데는 다 넣었어. 매번 고정 멘트가 있거든. 향채 무조건 많이 주세요. 이것도 서비스. 꽃빵. 이거랑. 요거 원래 안 줬는데 오늘 줬네? 차라리 니 온 거 알았나 보다, 야. 아, 너가 좀 추가했지, 너? 맛있다. 가을렁맨이네. 까먹고 있었네. 그 서비스 이거 하나 줬다고? 어. 야,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근데 맛있다. 아, 이거 다음에 한번 시켜 먹어야겠다. 밥 더 먹어. 야, 고기 먹어. 와. 해물. 빨물. 목이 벗어. 나 다 했어. 뭐 또 있는 거 아니야? 와, 중국 당면. 나 좀 더 매웠으면 좋겠어. 아, 중국 어디 갈 수 있냐? 코로나 끝나는 거 맞아? 아, 마스크 쓰고 다니는 거 지겨워 이제. 중국은 요즘 마스크 안 쓴대. 우리는 괜찮아지다 갑자기 또 심해졌잖아. 나는 진짜 탄수화물을 많이 먹는 것 같아. 밥 이런 거 개 많이 먹어 나. 그러니까 내 말이. 그런데 살이 안 찐다고. 나는 64였는데 어제 좀 먹었다고 60이 된 거야. 좀만 방심하면 그렇게 된다니까? 너무 작아. 不可以. 不正宗 이런다고. 아, 그래? 这么小. 没有情. 맞아, 맞아. 그래? 그렇게 얘기해? 没有人情味. 다시 내가 小K, 小K 认识的 중국朋友 给我那个 做中国菜 기대가 돼요. 远离这个疫情严重的首尔, 一起去跟那个可爱的小朋友们一起玩耍，应该会很好玩的. 这周末, 다춘 내가 跟 중국人, 중국 女孩 내가 소개팅, 想看吗? 想看吗? 不想看. 不想看. 한국말 아예 안 써. 환희로. 근데 재밌을 것 같아요. 환희로. 아, 그거 땡긴다, 진짜. 내가 베이징에 있는 짜장면. 挺好吃的. 아, 挺好吃的, 大家. 와, 밥 다 먹은 거야? 응. 저기 태어난 사람, 있나요? 댓글에,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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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랬으면 좋겠다. 잘 먹네. 아, 친구 잘 먹네.
이거 씨발 방송에 써야 되는데. 진짜 아니라고. 그 결혼하면 남편들 그렇게 다 씨발 무서워하다. 씻었어? 왜? 왜 물어보는데? 그거 알아서 뭐 할까? 그리고 제일 무서운 게 그러잖아. 씻고 나왔는데 란제리가 평소에 입던 게 아니야. 아, 그건 되는데. 아, 이건 너니까 내가 얘기한대. 나니까 얘기한다고? 너 어디 가서 얘기해? 오늘 좀 많이 못생겼다. 반가웠다. 반가웠다, 친구야. 아, 중국음식 너무 먹고 싶었거든. 한국에서 먹는 중국음식이 좀 비싸긴 한데. 너무 비싸. 그래가지고 중국 친구들은 해먹는데, 한국에 와서. 영상 보니까 막 저 돈 주고 저렇게 먹냐고. 맞아. 막 애들이 내가 해줄게, 그 돈 놔줘. 잠시 좀 자주 보자. 요즘 좀 바쁜 것 같던데. 리액션이나 이런 거는 워낙 저희가 많이 했었고, 그리고 앞으로 만약에 또 좋은 노래나 뭐 이런 거 알게 되면 또 찍을 거고요. 저희가 안 해봤던 거나 아니면 너희가 이런 거 새로운 거 이런 거 찍어봤으면 좋겠다. 네. 그런 거 좀 알려주시면은 저희도 도전해보고요. 그리고 인스타그램 아까 말한 것처럼 맞아. 그거 팔로우 좀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진짜 또 다시 올릴게요, 여러분. 네. 나 몸을 샤츠템바 吃饱라 回家吧 回家了 한국 시간 现在 10点 快 10点了 再见哦 拜拜 下次见吧 拜拜